각종 악재의 증시가 요동치면서 시장을 분석 전망하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리서치 센터들은 연말 보고서를 보류하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 현재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국증권도 중국의 전력난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밴드 하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DB투자증권은 경기가 꺾이는 가운데 유동성이 축소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개월여 만에 30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3월에도 3000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전력과 원자재 등의 공급 부족, 중국 헝다 사태, 그리고 가시화되는 테이퍼링 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 악재가 겹쳐 있어서 시장의 시각은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증시는 당분간 3000선을 밑도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려면 다음 달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관련 종목에 눈길을 돌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000선이 깨지는 와중에도 살아남은 것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11월부터 거리 두기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과 화장품, 항공, 극장 등 관련 종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 5.87%, 하이트 진로는 4.62, 강원랜드는 3.52% 올랐습니다. 붕괴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여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여행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롯데관광개발은 5.87%가 오르면서 21,6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모두투어 2.75, 노량풍선 2.61, 하나투어 2.41% 등 여행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3000선이 깨지는 하락장에서도 선전한 것입니다. 여행주는 지난 5월 중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강세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주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기대로 올랐던 주가가 금세 빠져버렸던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인데요. 주요 여행주는 올해까지 적자였지만 내년도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해외여행 수요 확인으로 실적 개선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력난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비를 이유로 각종 원료와 원부자재 생산을 틀어막으면서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IT 제조업, 배터리는 물론 항공우주, 자동차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광물자원 가격은 최근 석 달간 최고 322%나 뛰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제조업은 미국 정부의 산업보호주의 공세에 이어서 중국발 공급 쇼크라는 더블 펀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주요 그룹은 중국 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수입 원료 가격 급등 피해까지 고스란히 보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패권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경영 기밀을 요구한 가운데 중국발 공급망 쇼크가 겹치며 복합 위기가 한층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3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되면서 카카오뱅크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일부 금융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카카오뱅크는 유난히 가파르게 하락해 어제 하루에만 시가총액 2조 6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당국의 대출 규제와 토스뱅크의 출범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토스뱅크는 지난달 가입 기간과 예치 금액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출시해 사전 신청이 100만 건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토스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만큼 카카오뱅크와는 금융 플랫폼 선점을 두고 이용자 확보 경쟁이 형성될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공통된 과제가 있는 만큼 인터넷 은행들은 최대한 양질의 중금리 대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2.1%가 하락하면서 21만 8천 원,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84%가 내린 9만 300원으로 10만 원은 물론 9만 원 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0.2%가 하락한 12만 5,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의 약세는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 주가는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각각 23%와 28%가 낮은 4,413억 원, 그리고 1,7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키움 주가는 3분기 체결된 공급 계약은 총 2,715억 원으로 2분기 대비 4% 증가 수치라며 공급 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데에는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 및 정부 비축 물량 계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램시마 SC의 매출이 예상보다 둔화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반등에 지금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 거래일까지 뭐 시장 큰 폭의 하락,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체감 급락이 좀 더 심한 상황인데요. 뭐 물론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의 반등으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좀 반등의 여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당분간은 시장 그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직은 잔존해 있다라는 점에서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장기화 여파 등에서 이런 여러 악재가 있는 점에서 개별 종목 장세를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겠지만 10월 이벤트를 감안한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볼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단 10월 21일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둔 점에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2020년 기준 우주산업 규모는 약 3,700억 달러 수준, 그리고 2040년도에는 약 1조 달러 수준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직 글로벌 기업 대비 이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아직은 초창기 수준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측면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 등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향후 뭐 6G 등 이 통신 영역 확장을 위해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도입이 필수적이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측면에서만 봤을 때 최근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에 따른 이 민간 업체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그간 제약되어 왔던 이 우주 산업 관련의 확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주산업 항공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서 특히 10월 21일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그 전을 필두로 다시금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성 및 관련 부품 제작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유효하게 좀 가져가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좀 되겠습니까? 네,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로 꼽혀지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등의 관심을 기울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이 하반기 방산수주 모멘텀까지 있는데 특히 해외수주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기대에 볼만하다라는 점을 추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의 우주산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회사로 세트랙 아이와 그리고 안테나 탐색기를 제작하는 이 하나 시스템의 모회사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파수 확보라든가 안테나 개발을 주도하는 등 이 국내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원웹에 대한 이 지분 투자를 최근 단행했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텔리안 테크 이 관련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추이가 긍정적인 일종의 주도주 성격을 띠고 있는데 최근 주가 뭐 시장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이 양호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 저궤도 위성망 서비스 시작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혀진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 시스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인텔리안 테크 이렇게 세 개의 종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